그리고 이 벨라스케스는 화가가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화가가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웃기죠? 굉장히 입체적인요, 지금 미술입니다. 화가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지가 안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지금 화가처럼 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쪽에 같이 있는 사람이 황태자 부부가 되죠. 거울에 비치니까, 그죠? 그런데 또 거울 옆에 보면은 그 현관에 문 열어놓고 비서실장이 또 우리를 보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입체적인 시선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된 게 이제 300년 후에 폴 세잔이 정물화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정물화가 이쪽에서도 보이는 정물화 사과가 여기 있고 이쪽에서도 보이는 거 있고 정면에서도 이런 걸 다 본다서 정물화를 그린 거예요. 예. 그리고 명암 처리가 보면 어두운 데서 공주하고 하이라이트가 닿고 중앙에 소실점 쪽에 있죠. 강아지 있고 난쟁이 있고 그죠? 시녀들이 있고 제목은 라스메리나스라는 시녀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작품을 보고 모리스 라벨이라는 원래는 모리스 라벨이 프랑스 작가인데 이 사람이 칼멘이고 그 스페인 광식으로 인해 스페인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들어보셨죠? 바로 마르그리타 공주를 생각하면서 작곡한 거죠. 자 이제 뒤에 넘겨보시면은 네, 그 모리스 라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사람이 키가 되게 작았어요. 자, 4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 사람 얼굴이 있는데 잘생겼는데 키가 165인가? 160대 초반 굉장히 작았어요. 외국 사람 지금 너무 작죠? 예. 뭐 본래로 있는데 보면 있어요. 네 번째 페이지. 예, 예. 왼쪽 상단에 있죠? 예, 예. 거기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술만 아마 올인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또 오늘 본래로도 들으실 거고요. 자, 다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돌아오시면은 이렇게 쓰여 있죠. 키가 유난히 작고 왜소한 체구에 지나치게 깔끔한 까다로운 성격.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그죠? 62세까지 살았고요. 뭐 아까 한 얘기 있죠. 베토벤의 브람스와 달리 연문도 없었죠. 자, 두 번째 대답. 평소 라벨은 스페인 궁정화가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좋아했는데 그중 왕녀 말은 일대의 초상의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속에 왕녀가 풍기는 고귀한 기품과 아름다움이 마치 자신의 이상형이냐 미술관의 그림을 자주 찾아가고나 했다. 요 뒤에 내용은 이제 뭐 그냥 참고하시고요. 쭉 내려와서 네 번째 단락. 이 스페인의 공주 마르그리테의 초상은 앞에 본 그림이죠. 벨라스케스의 또 다른 작품인 시녀들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앞에 봤던 겁니다. 벨라스케스의 천재적인 기발한 아이디어 돋보여 이 작품은 등장하는 배경과 인물의 모사가 지극히 사실적이고 역동적이다. 다섯 번째 단락. 뒷벽 거울에는 그녀의 부모 마리아나 왕비와 필리페 4세. 필리페 4세가 우리 쌤이 프라도 미술관 가실 때 벨라스케스 그림 볼 때 바로 후원해줬던 벨라스케스랑 관계를 계속 이어갔던 왕입니다. 필리페 4세라고 외워두세요. 벨라스케스 그러면은 필리페 4세입니다. 자, 피카소도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를 주제로 30여 편의 그림을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미술관에 남겨놓았다. 그 정도로 이 작품은 피카소뿐만 아니고 모든 화가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미친 그림입니다. 자, 훗날 마르그리테 공주는 필리페 4세처럼 유전 진단으로 인한 주걱턱으로 외모가 흉해지면서 레오폴트 2세와 결혼한 지 22세 젊은 나이에 22세인가요? 애기 낳다가 이 마르그리테가 제가 봤을 때는 10대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건 제가 향후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오래 안 살았는데 자 라벨은 스페인 국경 근처 바스크 지방 쭉 나오고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요 멜라르메 프랑스 시인이죠. 그리고 바그너 러시아 뭐 에릭 사티 음악에 심취하게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뒤에 넘겨 보시면은 이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요걸 한번 들어볼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들어보셨던 곡이에요.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곡에 초점을 맞추세요. 피아노 곡. 관현악 곡이 아닙니다. 피아노 곡인데 관현악으로도 많이 요즘 들리고 있는데 원래는 피아노 곡이라는 뜻이죠. 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론도 형식이고요.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라벨의 볼레로가 나오죠. 네. 여기 재밌는 게 체크하셔야 되는 게 같은 리듬이 169에 되풀이 된다. 요겁니다. 같은 리듬. 라라라라라라 이거 있잖아요. 예. 계속 막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169번. 그래서 친구들이 라벨이 이런 작품 쓰니까
니 미쳤냐? 이런 건 내지 마라. 근데 모리스 라벨의 대표작이 돼버렸죠. 예. 리듬 반복의 긴장감과 턱없이 부풀어오르는 음향의 효과. 계속 크레센도로 올라갑니다. 이 작품은. 자, 두 번째 달락. 라벨은 또한 이국적 취향 스페인 문화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작곡가인데 스페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죠. 세라 자드, 오페라 스페인의 한때, 스페인 광식곡은 이런 그의 취향을 잘 방식으로 쭉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 단락, 작은 북. 처음에 딱 시작하는 게 작은 북으로 시작합니다. 비올라 첼로 쭉 이어서 크레센도로 장엄하게 10분이 넘는 그런 곡인데, 오늘은 아주 그 섹시한 플라멩코와 남자들의 무휘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여자니까. 아주 그 화려한 걸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놨는데, 그리고 뒤에 스페인 광시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꽤 어렵기 때문에 오늘 듣지는 않고요. 그냥 라벨이 스페인 광시곡 정도 냈다. 광시곡이 무슨 뜻이죠, 선생님? 이거 보시면 랩소디예요.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보헤미안 랩소디 그랬죠. 그럼 보헤미안 광시곡이란 말이에요. 예, 랩소디, 고말은 광시곡이란 뜻입니다. 예. 요 랩소디란 말이 클래식에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이두 곡을 듣고 제가 미술을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미술에 대해서 좀할 말이 많은데, 제가 말하는데도 저는 좀 특이하네요. 지금 찾아볼게요. 전한 10살쯤으로 죽은 걸 알고 있는데, 이 두산백과에서도 좀 잘못되는 게 많더라고요. 자, 이제 그 일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피아노 곡으로 제가 들려 준비를 했는데, 자, 이 여자가 또 에리스 사라 오토라는 아주 키 크고 늘씬하고 예쁜데, 딱 봐도 좀 약간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아닐 정도로 기럭지가 길고 예쁘게 생겼어요. 독일 사람하고 섞인 거예요. 예, 부모가 다 이제 음악 쪽인데, 독일하고 일본 사람하고 혼혈인데, 앨리스 사라 오토라는 대구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이 대구에 다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딱 오면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예술의 전당 롯데 콘서트홀하고 대구 와요. 여기 딱세 군데거든요. 그래서 운 좋으면 통영 가고, 부산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클래식을 다 불러드리고 있죠. 왜냐? 중국 오는 김에 우리나라 왔다가 일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본만 가고 우리나라 안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수요층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조성진도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런 수요층이 받쳐줘야지 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모리스 라벨의 원곡 피아노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분위기 있죠. 자.
원곡 멜로디 네, 처음으로 돌아왔죠. 야, 피아노 소리하고 시각적으로 잘 어울리네요. 진짜 말랐네요. 예술하면서 좀 실력을 말씀하고 그 이게 죽은 왕녀를 위한 타반네가 그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분위기가 모리스 라벨곡이 분위기가 세련되고 지금 이런 불빛 같은 조명 같은 분위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 곡 중에 이름과 비슷한 게 오늘 하나 더 참고하시면요. 물의 유희라는 곡이 있어요. 물의 유희 이건 이제 백건우 선생님이 연주하는데 아, 이 굉장히 지금 투명하면서 아름답죠. 자, 백건우 선생님 그 물의 유희라는 모리스 라벨의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비슷합니다. 뭐 이분도 피아노의 대가니까. 자. 집에 이런 거 틀어놓고 있으면 정화되죠. 자. 제목이 물의 유희입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네요, 백건우 씨. 이 작품이 1901년 작품이에요, 자. 물에 간지럽니다. 시와 더불어서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도 대단하고
이거는 겨울에 오늘 날씨 같은 때는 못 치겠다. 손이 얼어서. 그죠? 손이 다 풀려야지만 아, 칠 수 있는 이때가 이 사람이 이제 이분도 그 영화 배우랑 여자분 이름 뭐죠? 이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름을 나게 되면. 원래도 이름이 있었겠지만 그 배우랑 결혼하면서도 많이 알려졌죠. 예. 자, 이분 이게 언제 연주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십 년은 된 것 같은 물의 유리라는 샤워할 때 한번 틀어놓고 예. 느끼면 될 것 같아요. 아, 물방울이 그죠? 자, 오늘은 이제 미술 작품으로 다 넘어가서 앞에 일단 제가 슬라이드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실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페인을 하는데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저번에 이제 특강 뭐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고 이런데 스페인 특강이 그때 목요일 날 있었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프라도 미술관에 이렇게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 쭉 드렸는데, 자, 이 성당의 벽화나 천장화 같은 것도 우리가 유럽 여행 갈 때 눈여겨봐야 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페인 성당에 보면 여기 지금 마사초에 그죠? 여기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는 장면이 여기 있죠. 마사초는 1400년의 르네상스 중세의 그 경계에 있던 화가인데 이 선악과 때문에 그 표정을 한번 보세요. 피렌체의 미랑입니다. 이는 이 성기가 일단 나와 있고요. 여자 표정을 한번 보시면은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중세의 암흑을 깨는 거죠. 일단 나체라는 거에서 쫙 이 표정이 살아 있죠. 예. 아주 비극적인 표정으로 예. 이렇게 지금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알브레이트 디러라는 1507년 작품 보면은 뭐죠? 표정이 어때요? 비극적이지 않아요. 까졌어요, 지금. 표정이. 웃고 있잖아. 약간 밝아요. 아, 뭐, 에덴 동산 떠나는데 비극적이지 않단 말이야. 이게 후에는 이제 르네상스의 시대죠,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독일 화가입니다. 이탈리아 쪽이 아니니까 훨씬 더 아방가르드 한 거예요. 네, 좀 깨어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과 같이 가는 거야. 여자 표정도 뭐 사과 들고 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이때 해 웃고 있고 지금 표정들. 네. 알브레이트 디러라는 이 독일 화가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네. 이 사람입니다. 알브레이트 디러의 자화상입니다. 이 머리카락 한올 르네상스 시대죠. 이 장갑하고 이런 이 배경하고 이런 것들이 뭐 다빈치, 모나리자에 견줄만 하는 그런 화가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할 사람이 바로 예. 좀 이따가 이제 그 프라도 미술관 할 건데 일단 지금 이게 전부 다 이 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붙여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르네상스 시대 화가 세 명 누굴까요? 일단 다빈치는 알겠고 누가 있을까요? 조각가 겸 화가죠. 조각가. 우리도 가끔 미켈란젤로. 네. 그 다음에 다빈치도 화가는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다 했던 사람, 해부학도 했던 사람.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화가 라파엘입니다. 네. 라파엘로 요 세 명이 르네상스 3대 화가죠. 이 엄친합니다. 엄친아. 사교적이었고 얼굴도 꽃미남이었고 네. 티치아노도 이제 유명합니다. 티치아노까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르네상스를 대표한다고 했죠. 이 모차르트랑 맨젤 수준이랑도 비슷해요. 37살에 죽었습니다. 푸슈킨, 모차르트, 맨젤 수준 다 이때쯤 다 죽었어요. 천재들이. 네. 아카데믹한 미술이죠. 이 사람은 아방가르드나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네. 공방에 이제 부모를 일찍 여기서 공방에 수업을 받았고 피렌체와 로마 네. 이 중요한 도시죠. 그러니까 로마가 서울이고 피렌체가 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클래식에 있어서 그렇죠. 이 중요한 예술의 도시 두 군데서 이렇게 이제 기존의 왕권에 대비되는 그런 이제 뭐 교황이나 황제가 부탁을 하면은 이제 그려줘야 됐죠. 성모자상과 초상화, 예. 기존의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종교화를 그렸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조화 균형 절제 이게 뭐죠? 그리스 고전의 미학을 얘기합니다. 조화 균형 절제. 라파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이거를 지키지 않았어요. 정체적인 색채를 드러내지만 이 사람은 뭐죠? 엘리트 언치나 기존의 거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고전주의입니다. 우아한 아름다움, 고요한 분위기의 편안함. 그러니까 루벤스처럼 뭐죠? 이 사람도 귀족들과 사교적이고 평온하게 잘 살았는데 다만 요절했다는 거죠. 라파엘로 산치노. 자, 1483년에서 1520년에는 상스와 갑니다. 자, 이 사람이 그렸던 그림을 한번 보면은 알도 브란디니의 성모, 뭐 가바의 성모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모가 뭐죠? 마돈나야, 마돈나. 그러니까 미국 가서 마돈나 있죠. 이름 희한하게 있었죠. 그렇게 막 섹시하게 like a virgin. virgin도 뭐죠? 네, 성모 마리아 처녀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해가 닿는 건 뭐죠? 너무 선정적이었잖아요. 자기가 마돈나인데. 자, 성모 마리아 라파엘로의 바로 이런 부분들. 예. 여기서 성모 마리아가 딱 보는 모습이 뭐죠? 여기 누구죠? 아기 예수. 얘가 세례요한이에요. 항상 이 성모 자상은 이 비례와 균형과 조화를 보세요. 딱 그 삼각구도로 중앙에 비례적이잖아요. 그리고 기둥을 뚫고 양 사이드로 배경을 했죠. 굉장히 그리스 고전주의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요 새가 뜻하는 것은 붉은 새가 뜻하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제 죽게 될 그 재앙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붉은 새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걸 걷어내 주려고 하는 건데 이 성모 마리아 표정 보면은 앞으로 이 두 아이의 재앙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조금 자애롭지만 슬픈 표정을 담고 있어요. 예.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예, 짐작할 수 있는. 그리고 빨강색과 파랑색이 들어가 있죠. 노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 전형적인 원색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후광은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십자가 모양이네요. 이 짝대기가. 아주 그 성모 마리아 표정이 라파엘로는 자애롭고 모성애가 느껴집니다. 자, 이제 그, 좀 이따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프라도 미술, 지금 다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거예요. 자, 1770년입니다. 모차르트가 살던 시대에 루이스 멜렌데스라는 이 정물화가는 딱 그림을 보면은 이게 뭐 같아요? 빵 맞습니다. 빵 맞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때 이 빵에서 양감이 느껴진다 그래요. 양감. 양감이 뭐냐면은 부피와 무게감, 밀도, 볼륨 같은 영어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게 약간 촉촉합니까? 건조합니까? 좀 바쁘한 거 아니죠? 이 빵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입에 침이 올 수도 있고, 아, 목이 마를 수도 있어요. 그죠? 뭔가 우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죠? 아, 이 식감과 양감이 느껴지는 이 빵. 그리고 이 지금 접시와 유리잔을 보세요. 이 빛 비치는 거 있죠, 이거? 이 예술이지 않습니까? 이 플랑드레는 이렇게 섬세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띠 있죠, 이거? 이 통인데, 이 가죽띠와 이 나무 있죠. 이 평론가들은 이 나무의 이 질감을 최고로 잘 묘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크가 있고, 예. 이 접시와 식탁, 예.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이 프랑드르 이쪽은 이탈리아와 다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정물화를 이렇게 70년대에 묘사했는 거를 이제 1800년대, 900년대 가면 프랑스 애들이 또 정물화를 그리는데 폴 세자는 뭐죠? 이거랑 조금 다르게 그리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명암이 이쪽에 하얗고 이쪽에 검고 막 이런 식으로 구도로 그 형상화를 한 게 이제 폴 세잔의 철학적인 그림이고 이때는 뭐죠? 그냥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거죠. 1770년 고전주의 시대입니다. 루이스 멜렌데스. 일단은 편하게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책에서 좀 이따가 다 한번 네. 이거 집에 그냥 식탁에 하나 걸어 놓으세요. 그 교보문고나 루이스 14에 좀 싸게 파는더라고요. 그래요. 네. 몇만 원이면 사요. 액자만 좋은 거 마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 맞죠? 그죠? 이 그림만 봐도 배가 부른 느낌이죠, 지금. 루이스 멜렌데스의 연어. 예. 네. 바로 빕스 가고 싶지 않습니까? 배가 고플 때. 예. 네. 연어 이게 주황색 보세요. 와, 이런 지금
식탁은 정말 고전적으로 오래된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하이라이트죠. 연어 정부랍니다. 프라도 미술관에 있고 1772년도 작품입니다. 하이라이트가 이쪽 오니까 여기서 빛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폴 세잔 그림 보면은 여기도 빛이 있고 여기도 빛이 있어요. 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자, 비린내가 안 납니까? 저 여단이 막 보니까 비린내가 나요. 우리가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뭐죠? 와, 이게 참 사람 감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조인지는 모르겠어. 이게 무슨 조인? 무슨 그거죠? 쪽입니까? 이게 또 뭐 한라봉 같은 게 있네요. 그리고 이 지금 천이 그죠? 살아 천이 살아 있죠. 예, 천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사실적인 이 종기한 거죠. 뭐 만화 비슷한 거.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플랑드르 독일 쪽이니까 차를 만들던 뭐 가전 뭐 식기를 독일 애들이 잘하는 거야. 이 그림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완벽하죠. 그 프랑스 애들이 이 정도, 이탈리아 프랑스 이 정도로 못 가니까 그냥 다르게 된 거예요. 네, 이 정도로 가버리면은. 네, 이게 똑같은 그림입니다. 네, 이게 조금 더 비린내가 나죠. 네, 이런 과일들. 막 살구 같은 느낌, 막 침이 보이고, 여기 이제 포인트로, 막, 그죠? 이런 엔드 같은 게 탁 들립니다. 축 쳐져 있죠. 이파리가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프랑스 인상주의나 정부화에 영향을 미치죠. 자, 이제부터가 재밌는데, 이제 감각 시리즈 5감을 얘기합니다. 5감. 자, 여기에서 루벤스는 우리가 다 알죠. 플란더스에게 그 화가 루벤스, 렘브란트한테 루벤스고, 한 사람은 브레겔이라는, 피터 얀 브레겔이라는 플랑드르입니다. 크게 보면은 아까 그 정무라의 발원지들, 플랑드르나 독일은 같은, 네덜란드는 같이 이제 문화권이죠. 어떻게 보면 중유럽에. 자, 이제 오감을 루벤스와 브레겔이 합작을 한 거야.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루벤스 그림이면 루벤스고, 브레겔이면 브레겔이지, 합작을 했대요. 네, 역사적인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보는 거 있죠. 사용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미각, 후각, 촉각 맞아요. 네. 후각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이게 오감이라고 그러죠. 철학적으로도 이 오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게 뭘까요? 위에 써 있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 미술관 가서 이 프라도 가서 이 그림을 볼 때 뭐 가이드가 대동할 수도 있고 혼자 가서 보는 경우가 많겠지만. 가서 그냥 우와 화려하다 그 끝이죠. 그죠?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얘가 사티로스예요. 사티로스가 뭐냐? 판. 이게 이 그 산 속에 있는 그 남자 요정인데 얘가 욕망도 많고 성욕이 많은 애예요. 사티로스는 상징하는 게 주로 여자들을 유혹해서 림프들을 예, 유혹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사티로스입니다. 판이라고도 하죠. 목신의 오후 전주곡 할 때 그 목신이기도 합니다. 자, 미각은 1618년에 이게 프라도에 있는데 마드리드 프라도죠. 이제 브레겔하고 이제 그 루벤스가 있는데 이 여자는 누가 그렸을까? 여자는 바로 루벤스죠. 딱 보니까 루벤스 안 맞습니까? 요 자세한 거는 브레겔이 했고요. 이 여자는 루벤스가 그렸습니다. 근데 여자가 미각이 약간 식욕과 성욕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여자는 이제 가슴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이 미각을 의인화한 거라고 합니다. 예. 미각을 이 여자로 의인화한 거예요. 알레고리죠. 의인화했다는 말은 알레고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에 지금 뭐죠? 터져나갈 듯이 예. 올라가 있고 여기에도 뭐죠? 다양한 그런 이 사냥에서 잡은 예. 사슴도 한 마리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사티로스가 와인을 따라주고 있을 정도로 의인화된 미각. 그 미각은 식욕과 성욕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뭐 마리 앙투아네트나 합스부르크 쪽에는 그 남아도는 그 노동을 하니까 노상 남아도는 에너지가 초콜릿하고 케이크하고 막 이런 걸 담그러 먹고 전부 그런 것들이 밤에 이제 무도에 가서 성욕을 또 초콜릿 같은 거 하면은 또 올라가니까. 이렇게 다 사티로스하고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자, 미각.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오감이라고 나와 있고 알레고리가 뭐죠? 은유화 상징입니다. 은유화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많이 했던 이 다섯 가지. 여체는 루벤스의 터치. 여자는 루벤스고 나머지 섬세한 거는 브레겔입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또 위에 써 있네요. 자, 여기 딱 보면 이제 서양에서 중요한 게 보는 거라고 그랬죠. 미술 작품을 볼 때 아주 위대한 평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술 작품 딱 보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뭐냐? 무조건 먼저 보러 다니라는 거야. 생각은 그 이후의 문제니까. 네. 봐야지 뭐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현대인들이 미술 작품을 안 보니까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버렸어요. 좀 의미심장한 말이죠. 자, 시간은 역시 이제 아기 창사가 네. 이 옷 더 벗었죠. 네. 보는 거에서는 이 여자가 옷을 더 내려버렸어요. 시각적인 부분들. 여기도 황태자, 대략 스페니시안 황태자 부분들이 있죠. 네, 합스부르크 왕가랑 스페인하고 연결되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굉장히 정밀한 장신구들이 전부 우리가 뭐죠? 보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 그 가락과 백인들 가면 가보셨잖아요. 선생님 안 가봤어요? 선생님 가보셨죠. 네. 가락과 백 가면 선생님 가보셨잖아요. 이게 커피잔이나 홍차잔 이런 게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화려한 거. 특히 여자들이 의외로 이런 명품이나 물론 거기 이제 헤리티지도 있겠지만 이런 시각적인 거에서 디자인적인 거에서 전부 조각상, 명화, 이거 뭐죠? 샹들리에 그리고 이런 장신구들 이 서로 보고 있죠. 나체로. 예. 이게 시각에 대한 알레고리입니다. 자, 이게 뭐냐? 시간은 마치 오른쪽 구석으로 이어지는 긴 방, 창을 통해 쏟아진 햇빛이 가득 길다란 계절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예, 이 시각적인 통로, 예, 요걸 얘기해 준 거예요. 요것도 잘 보라는 거죠. 예, 이 이어지는 원근적인 시각적인 통로도, 예, 이게 또 알레고리를 넣어놨고요. 요거는 그림이 조금 흐릿한데, 요거는 딱 느낌이 뭐죠? 나머지 남은 감각이 후각하고 청각하고 뭐 같아요? 네, 요거 요거 청각이죠. 네. 뭐 루트나 이 더블 베이스나 바이올린 이런 악보가 있고요. 네, 청각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그려주고 어떤 거요? 나빴습니다. 네, 여기 이제 대놓고 걸치기만 했네요. 그러니까 음악이 솔직히 더 예, 시각보다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악기를 들고 있는 거 같아요. 예, 리라나 뮤트 같은 악기죠. 모르피우스의 악기. 예, 악보가 다 널브러져 있고요. 원래 선생님 그 미국 가서 미술 볼 때 악기가 상징하는 게요 성욕이에요.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음악으로 이제 분위기를 잡아서 그 이제 남녀 사랑이 되기 때문에 이 탁자 위에 놀린 뭐 뮤트나 바이올린 보시면은. 약간 이제 정욕이나 성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 백남준 씨가 자기가 이제 첼로로 해가지고 여자 첼리스트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그 의논한 거 있잖아요. 백남준 씨가 자기가 첼로가 돼서 여자 첼리스트의 악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껴안고 여자 첼로 연주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죠? 막 냄새가 나죠 이제. 꽃냄새 나죠. 네. 와, 이게 후각인데, 시각하고도 비슷하죠. 네. 우리가, 뭐, 이렇게, 후레지아 향기나, 산에 뭐, 이렇게, 소나무 향기 쫙,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면, 뭐죠? 헉, 산속에 온 것 같잖아요. 네. 이 후각하고 시각하고도 좀 상상력하고 통하기 때문에, 이 꽃 향기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벗었네요, 이제. 이제, 실오라기 하나 없이 다 벗었네요. 네. 이 꽃들. 그리고, 이 전경들, 나무와 꽃이 만발하는 공작도 있고요. 공작도 조금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알레고리입니다. 이건 뭘까요? 마지막 이제 남은 거. 뽀뽀하잖아요. 촉각. 이제 아기 천사하고 여자 주인공이 뽀뽀를 하는 장면, 키스를 하는 장면이죠. 이런 갑옷 같은 거 뭐죠? 전부 촉각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이거는 뭐죠? 청각, 촉각, 그리고 미각을 표현한, 여기 이제 뭐, 식탁하고, 악기하고, 이제 이런 거 시각하고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 아, 정말 디테일하죠. 1618년도 그림인데, The Sense of Hearing, Touch, and Taste 이렇게 나오죠. 예.
이런 거를 다 걸어두면 정말 이제 집이 좀 커 보일 것 같아요. 네. 뒤에. 그죠? 색깔도 그죠? 네. 여기 색깔도 색깔이, 색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이 질감들. 아까 말한 이런 양감들, 그죠? 네. 풍성하면서. 강아지는 항상 안 빠지고 있죠. 네. 강아지 악기. 뭔가 얘가 수줍어하고, 얘는 기타를 연주하고죠. 네. 아이들도 있고. 이가. 자, 이제 요거 하고 5분 쉬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엘 코리아 수도원인데요. 자, 여기에서 오늘 그 프라시 도밍고가 이제 스페인의 돈까루라는 오페라를 보는데, 이 전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수도원입니다. 거의 뭐 왕궁 같은데, 거의 왕하고 종교장하고 거의 레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역시나 천정 벽화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잠깐 이제 이 델 코리아 수도원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바로 찾았죠. 네. 자, 이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자, 한번 적어보실래요? LS 코리아 수도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여기 스페인 갔을 때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필리페 2세, 스페인의 전성기였죠. 필리페 2세가 지금 LS 코리아 수도원입니다. 마드리드 쪽에 있는데 꼭 메모하시고 스페인 갈 때 꼭 가야 되는 곳입니다. 방이 4,000개고 이 제국의 궁전이었죠. 자, 여기 보시면 1598년 9월 21일에서 한번 쭉 이렇게 나오는데 왕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쭉 이렇게 나오고요. 왕은 카톨릭 신앙 속에서 죽는다. 이 스페인이 이제 무적한데 영국 있죠. 개신교의 영국과 엘리자베스 2세하고 싸우잖아요. 필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하고 싸우고 이깁니까? 집니까? 저요. 무적한 데가 해적한 뜻입니다. 영국은 해군도 아니고 해적놈들입니다. 그 놈들이 이상한 뭐 철갑 이런 돈이 없어서 만든 튼튼한 배 때문에 뭐 폭풍우하고 파도 때문에 지게 되는데 그게 스페인이 지면서 지금까지 영국, 미국이 세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만약에 그때 스페인이 지지 않았다면, 물론 역사에서 만약이란 말은 없지만 이 가톨릭과 스페인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 제국을 계속 이어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믿었던 게 뭐죠? 당연히 개신교가 아니고 가톨릭입니다. 이걸로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이렇게 합숙을 구한 걸 다 세계를 지배했죠. 필리페 2세.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이때 세계 최고의 미국 같은 제국은 스페인입니다. 이스파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잘 만들었겠어요. 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원래 스페인이었죠. 자, LS 코리아 안의 교회에서는 신의 자비를 구하는 성가리원들. 신성로마 제국의 카를 5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까를로 오페라에서 카를 5세의 아들이 필리페 2세고 필리페 2세의 아들이 돈까를로였죠. 자,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아메리카 식민지를 포함한 스페인 제국과 유럽의 경찰하기에 저지된 국가 벨기에 네덜란드. 그래서 지금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드르 화가가 프라도 미술관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랑드르 네덜란드하고 스페인하고 미술이 발달한 이유죠. 네, 같이 같은 제국이었어요. 지금 그 자산은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가 스페인의 식민지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도 스페인 식민지였죠. 네. 영화 미션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지중해 이탈리아 반도 쭉 이렇게 포르투갈까지 이베리아 반도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다. 42년에 달하는 스페인의 황금기 골든 에이지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수도원 안에 궁과 영묘들이 3일째로 수도원과 들어올 수 있고요. 4,000개의 방 쭉 얘기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 보세요. 이 자연 속에 진짜 베르사유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거기도 늑지대에다가 올렸잖아요. 자, 이 경관.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예. 이 미술 작품들. 이 도서관이라고 하네요. 이 장소는. 이런데 도서관에 어떤 나라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일본 사람이 많대요. 일본 사람이 와서 여기
안 보는 막 그 구성 있는 책들을 다 읽어보면서 책을 만들고 책을 많이 읽어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작가들이 와서 막 발췌를 하고 이 사람이 필리피 2세죠. 뭐 준비 재판에 그 마드리드 위에 여기 있죠. 네. NS 코리아 수도 겸 궁전. 자, 여기까지 할게요. 필리피 2세와 결혼한 여인들이 다 일찍 죽었죠. 그래서 돈까르로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이 여자들이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포르투갈 옆나라니까 그죠? 포르투갈 이 여자가 무섭게 생겼죠. 메리 여왕입니다. 이게 블러드 메리라 그래요. 메리가 여자가 두 명인데 자 요거만 알아두세요. 요거 상식인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영국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고 메리 여왕이 두 명 있어요. 한 명이 엘리자베스보다 나이가 많은 블러드 메리, 피에 메리라고 하는 메리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무섭게 생겼죠. 엘리자베스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엘리자베스가 반대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뭐죠? 개신교. 하지만 그 이 메리는 뭐죠? 스튜어트, 스코틀랜드 쪽이라서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헨리 8세가 엘리자베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라곤의 캐서린 자기 형수랑 결혼하게 됐죠. 아들과 일찍 죽으면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메리가 엘리자베스를 런던탑에 가뒀어요. 그런데 이 메리는 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메리 스튜어트라고 들어보셨죠. 그 여자는 엘리자베스 2세보다 나이가 어린데 고목벌 되죠. 그러니까 영국은 왕실이 그 스코틀랜드에 스튜어트가 하고 그 잉글랜드 쪽에 튜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튜더가 스튜어트가 있어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튜더가 엘리자베스 쪽이고 스코틀랜드가 메리 쪽인데 결국에는 개신교가 이기죠. 그래서 메리 스튜어트가 뭐죠? 네, 참수당합니다. 그 메리는 이 메리가 아니고요. 네, 이 사람은 피에 메리인데 이 사람은 뭐 병으로 일찍 죽은 거고 뒤에 메리 스튜어트가 이제 최초로 참수당한 여왕으로 나오게 되죠. 그 최초로 참수당한 메리 스튜어트 말고 두 번째 참수당한 사람 누구죠? 프랑스 대혁명 때 마리 안토. 그 이제 기오틴으로 네, 이렇게 됩니다.